오늘은 그 윤성민 선수의 그 야구 선수죠, 투수 출신 그 모던남 윤성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제 뭐 세미 프로에 도전하기 위해서 예선전 통과하고 이제 본선 가기 전에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 내용인데요. 이게 참 재밌어가지고 한번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턴업 다운 스윙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스윙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턴업 다운 스윙인지 왜 하필이면 턴업 다운 스윙이라고 하는지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소재가 되더라고요. 먼저 여기 잠깐 보시면은 다운 스윙을 이제 할때 팔이 뚝 떨어지고 몸이랑 같이 돌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다운스윙을 할 때. 이제 이건 오버 더 탑이라 그러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타이거 우즈 스윙을 턴업 다운 스윙이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동작이 이제 어깨를 턴하는 거죠. 어깨를 손목에 변화 없이 이런 이제 동작이 있고 그 다음 동작이 뭐냐면은 이제 업 동작인데 이업 동작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팔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주로 팔이 이제 주로 움직이는 거죠. 물론 어깨하고 허리도 움직이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턴하고 업했기 때문에 다시 공을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운을 해야 되는 거죠. 다운. 그러니까 팔을 다시 내려야 되는 거죠. 팔을 올렸으니까 거꾸로 팔을 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턴을 했으니까 공으로 다시 돌아가려면은 이제 이 반대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임팩트 동작은 좀 틀려요. 임팩트 동작은 이제 가보시면은 이제 이 허리가 좀더 돌아가면서 어드레스랑 이제 다르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건 조회수가 한 7만회 정도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바비 존스가 얘기하는 거 다운 스윙은 이제 힙턴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힙턴을 대기 위해서는 허리를 돌리는 것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른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다. 이게 이제 업 했으니까 다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자세가 유일하게 공을 똑바로 칠수 있는 자세다.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아까 턴 업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다운 하는데 같은 길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헤드가 이렇게 높이 위치에 있어야지 힘 있게 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드가 이쪽으로 가면 이제 깎아치는 존이죠. 여기는 이제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상체가 먼저 움직이면 여기 깎아치는 존이고 헤드가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엎어치는 존이죠. 이 몸을 확 돌리면서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간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골프 스윙은. 그래서 턴업 다운 스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이제 손목에 변화 없이 어깨 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를 접으면서 이제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어깨가 회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팔꿈치를 접는 과정에서 신체가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클럽을 들어올 수 있는 패스가 이쪽이죠. 핸드 패스, 손의 경로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으니까 내려올 때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오른쪽 팔꿈치를 다시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아까 오른쪽 팔꿈치 이렇게 업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떨어뜨리는 동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골프는 이게 네 가지 동작으로 이해하시면 턴하고 업, 그 다음에 다시 팔을 내리는 다운,
그다음에 이제 몸을 회전하면서 스윙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 윤성민 선수가 에게 왜 이렇게 이제 스윙을 해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줄수 있는 거. 왜 팔이 뚝 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이제 몸이랑 같이 돌아야 되는지. 그렇죠. 어깨가 먼저 가면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어깨랑 팔을 분리시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는 어깨하고 팔이 거의 이제 이걸 원피스 테이크어웨이라고도 하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어깨랑 팔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원피스 테이크어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잠깐 다른 말씀 드리면, 이 원피스 테이크어웨이에서 클럽은 헤드는 이제 바깥쪽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들어가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이런 것만 피하면 이런 원피스 테이크어웨이가 되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주로 팔하고 어깨가 분리되면서 팔이 이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려올 때 이제 팔하고 이제 어깨를 분리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어깨랑 팔을 분리시키고 팔만 뚝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돈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턴한 동작이 이제 거꾸로 이제 다운 스윙에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왜 팔을 뚝 떨어뜨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해봤습니다.